이 정도로 없을 줄은 몰랐어요. 지방에 병원이 없다.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없는데 어떤 종류예요? 저는 없어요, 저희.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1255세대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사는 이혜란 씨는 임신 9개월 차입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임산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병원을 그동안 괴산에 살면서 가장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혜란 씨는 청주에 있는 산부인과에 갑니다. 한번 다녀오려면 편도에만 50분 정도씩 걸립니다. 보통 저희 이렇게 아이 가지고 있는 저 또래의 이제 임산부들은 보통 다 그 정도 거리에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 괴산에 거주하시는 분? 네네. 분만이 가까워지는 이혜란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둘째를 임신한 중인데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보신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정말 둘째는 갑자기 훅 하고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말씀 많이 하세요. 지난 9달 동안 많으면 2주에 한 번, 적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조금은 그나마 시간이 되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병원도 이제 외부로 저희가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료 불평등일 수도 있는데. 네. 괴산에도 사실 산부인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 산부인과 있나요? 네, 저희 산부인과 있습니다. 아, 거기 분만도 해요? 분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괴산이 취약 지역이에요. 밤 늦은 시간이나 이럴 때도 그렇고 약간의 두려움과 네,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충북은 11개 군 중에 9개 군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만 취약지입니다. 그중 에란 씨가 살고 있는 괴산은 취약도가 가장 심각한 A등급 분만 취약지. 괴산처럼 출산이 불가능한 곳은 충북 지역에만 5군데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8,607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941명은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음성, 증평, 괴산, 보은, 옥천에서 74명은 산부인과마저 없는 단양에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1,015명의 아기는 실제로 다른 지역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2021년 현재 기관 명칭에 산부인과가 명시되어 있는 병원은 이 넓은 충북의 39곳. 집 근처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지 못해 힘든 건 에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에 사는 정예경 씨도 임신을 하고 괴산에서 생활했습니다. 너무 시골이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도 너무 좀 이제 임산부인데 응급 상황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되게 친정엄마한테도 여기서 힘들어 애를 어떻게 낳는 거냐고 막 그렇게 좀 짜증을 부렸던 기억이 있어요. 간단한 검사는 괴산 성모병원에서 받았지만 중요한 검사와 분만은 대전에 있는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이랑 그렇게 큰 산부인과랑 다른 게 병원 안에 내부 들어갈 때도 기기 장비부터가 좀 다르고 좀 기기 같은 게 노후돼 보였어요. 예경 씨는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대전으로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나 남편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너무 위험해요, 분만 자체가. 만약에 괴산에 있는다고 해도 그냥 뭐 분만 가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취과 이사를 무조건 상주시켜야 되고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임신. 그러나 산부인과나 부인과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긴급 상황 대처도 어렵습니다. 올 4월에 23주 된 쌍둥이 태아를 가진 이제 산모가 이제 응급 상황 막 하혈을 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긴급 처방도 못 하고 그냥 수액만 꽂은 채 그 원주 연세병원 이제 이쪽으로 후송을 했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태아는 사망을 했거든요. 그 연세병원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사가 딱 보고서는 이거는 산부인과에서 기본적인 처치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충북의 산부인과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곧 아이 둘을 키우게 되는 에란 씨는
괴산에 소아과가 없는 것도 걱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기관은 충북 전체의 16곳, 증평, 보은, 단양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습니다. 취재팀은 앞으로 충북의 의료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지역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려 합니다.